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풀어볼 사주, 이 사주는 저와 인연이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잠시 풀어보겠지만은 그 10년 전에 이 사람 사주는 굉장히 악조건이었고 거의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주에 큰 운이 들어가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 이직을 하지 말아라. 사업을 포기하지 말아라 권유하면서 제가 이 사주에게 힘을 불어주었던 사주입니다. 왜이 사주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하면서 제가 이 사주를 밀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주를 여러분들 비슷하게 상담하게 된다면 의뢰자에게 적극적으로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뜻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자는 뜻인 것입니다.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남자입니다. 자, 임자. 경술. 경진. 병자. 72년생입니다. 72년생 남자고요. 대운은 8대운이다. 자, 이 사주가 왔을 때 어떤 조건이었나? 한번 사주를 대운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신해 임자 계축 갑인 을묘 8 18, 28, 38, 48. 지금 이분이 48세입니다. 48세니까 제가 20대 후반, 30대, 그게 37세, 지금 30대, 이게 후반대 저한테 개축대운에서 왔습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갑인 운을 맞이하고 있고. 자, 하나하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을 가지고 있다. 오행상으로 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육친관계를 보니까 이것은 식신이다 이렇게 보겠죠. 식신. 장모에 해당되는 글자다. 활동성을 이야기해준다. 추진력, 배포, 거래를 상징해준다. 식신은 자 경은 비견이다. 형제, 친구 관계, 사주에서 이 사람의 힘의 기운을 균형을 볼수 있는 글자다. 병화, 여기는 관이다. 그래서 이것은 편관. 편관은 자녀를 상징해주고, 직장을 이야기해주고, 관의 기운 자체가 어떤가를 유추해 볼수 있는 육친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골고루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자는 상관이다. 상관. 자, 식신상관이 통근되어 있다. 활동성, 추진력, 배포, 배짱, 치고 나가는 힘, 거래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술 자체는 편인. 편인. 그 다음에, 편인과 여기도 편인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자, 상관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풀어보는 것은 육친 관계에서 하나하나를 좀,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은 이 사주가 물어볼 때 어떤 걸 물어보느냐, 사업을 물어보냐, 아니면 장모님에 대한 걸 물어보느냐, 형제들을 물어보냐 할때 이걸 가지고 바로 분석 들어가기 때문에 육친은 꼭 적어 놓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진술상충을 가지고 있다. 일단 먼저 사주에서 상충은 있다. 상충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메모해 보자. 자, 해, 술. 해가 공협으로서 해 자체가 가지고 들어온다. 공협. 그 다음에 신자진. 이것도 삼합을 가지고 있다. 합을 가지고 있다. 삼합.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주에서 그래도 한번 12 운성은 좀 보자. 12 운성. 신자진, 자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여기서 경자, 12 운성에서는 해자야 되니까 병, 해자.
자꾸 울리네. 해자. 이것은 병사에 해당이 된다. 사. 술 자체는 뭐냐? 신유술. 쇠에 해당이 된다. 쇠. 그리고 진은 인묘진이니까 절태양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얘는 또 다시 병사에 해당이 된다. 해자축. 자, 그리고 12운성에서는 쇠를 가지고 있다. 살을 가지고 있다. 양을 가지고 있다. 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12운성에서 이 기운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냐? 이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순항을 하고 있느냐? 순행 아니면 역행하면서 거슬러 가면서 올라가고 있느냐? 12운성에는 보편적으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사주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나가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찬물, 더운 물, 자갈밭 평길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운성은 이렇게 돼 있고 12신살도 보자. 12신살은 신자지니까 얘는 뭐냐? 장성살에 해당이 된다. 신자진 장성살. 신자진 술 자체는 신유술이니까 월살에 해당이 된다. 월살. 그리고 신자진이니까 얘는 화기에 해당이 된다. 신자니까 장성살에 해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12운성에서는 뭘볼수 있느냐? 여기서 그냥 두 가지만 좀 보아주자. 이 사주에서 화개살하고 장성살에 대한 기운 자체만 참고해보자. 이렇게 사주를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이 사주가 성공한다고 이렇게 확신을 했느냐? 경금을 떼어놓고 보자. 경금 자체. 자, 경금은 무조건 정화가 있어줘야 한다. 갑목이 있어줘야 한다. 임수가 있어줘야 한다. 이세 개가 얘는 진신에 해당이 된다. 경금에게 반드시 갑과 정화가 있어줘야 경금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갑과 정이 있느냐. 얘는 재물이고 정화는 얘를 다듬고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뗄감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해석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한 불을 가지고 경금을 녹여서 능력 발휘를 시키게 할수 있다. 그리고 임수는 뭐냐? 거래를 상징해 주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런 사주를 억부법으로 보고 용신론으로 보면 이 사주에서 화를 차지하겠죠. 화. 화가 용신이다. 그럼 병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사주는 크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길신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8세에서 38세 개축대운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다. 경진, 경술, 백호대살과 백호대살에 충화한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겠다. 상복, 초상이 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정도는 찾아내겠죠. 상복이 있다. 누가 상복이냐? 인수가 상복이다. 그러면 어머니냐? 아니면 이 사주에서는 장인 어른에 해당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인수는 장인 어른과 어머니를 상징해 준다. 그런데 어머니를 상징해준 글자가 이 사주에서는 토의 기운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곶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머니 한 어머니 응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주에서는 장인 어른에 대한 것이 28세, 38세 사이에는 아마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때 이때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개축대운인 사주가 전반적으로 다 어두워졌다. 굉장히 사주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저를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갑인대운에 들어오니까, 이 사주가 갑인 들어오니까, 갑목 자체가 들어오는데, 갑경 상충을 칩니다. 인호술 합을 해요. 갑경 상충인데, 이경 자체는 얘에게는 반대 세력이고, 얘에게는 뭐냐? 빚쟁이 같은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제거시키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럼 이때는 뭐냐? 갑목이 들으면서 상충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것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가 맑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오술 합을 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에서 이 갑목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요. 갑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 경금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갑목을 가지고 두르면서 인이 두르면서 이 사주에서 임과 거래운을 상생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경금이 필요한 것은 임수도 필요한데 이 거래운에서 임수가 있고 갑목이 들어오면서 수생목을 하니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다 돈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뒤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 앞과 뒤. 앞은 거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거래를 이야기하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것이고 이 자는 내가 직접 뛰어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앞뒤로 좋은 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운에서 크게 발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특성에서는 진술상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식신상식구를 갖고 있다. 상식구는 사주에서는 상식은 장모를 이야기하는 거, 장모의 응어리 한. 장모의 응어리가 한과 응어리가 많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장일어른과의 관계이니까 이렇게도 유추해 보기 때문에 아, 장일어른과 관계가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고 또 이 사주는 인수가 배우자 자리에 앉아 있다. 배우자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어머니를 직접 모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획정렬을 하면 수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금 기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금과 수로 사주가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 사주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주가 어떻게 대발을 했느냐. 오히려 어떻게 갑인대운에 들어와서 화기가 아닌 갑인기운에 들어와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을까. 금기운 자체도 많이 있는데 수의 기운도 많은데 이것은 경금이 가장 필요한 갑목을 갖고 갑목이 원해서 들어온 것이고 기본적으로 임수가 여기서 누군가를 상생시키고 밀어줘야 하는데 수생복을 해줘야 하는데 이 목 자체가 지지에서는 없었다. 지극히 불량한 약한 을목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래서 이 을목 자체도 이 사주에서는 히든 카드죠.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돈과 관련된 거죠. 근데 얘가 을목 자체가 여기에서 갑목을 만나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원군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치 이 을목 자체가 갑목의 큰 나무를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형상이니까 이건 땅 짚고 헤엄칠 수밖에 없다. 돈 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화는 이 사주에서 정화가 유일하게 정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곧장 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병화가 얘하고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이제 조후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발발한다. 운의 흐름을 좋은 운을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 38세에서 48세 사이 이 갑인대운에서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다면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어두웠던 세력들, 북방계열 기운이 지나가고 갑인대운에 들어오면서 목의 비운, 동방기운으로 들어오는데 이 을묘대운에서도 이 사주에서는 예보단 못하지만 운의 흐름은 타겠죠. 그러나 이 사주는 이 10년이 인생에서 굉장히 발복하고 크게 히트치는 해다. 그러나 이제는 48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주가. 올해 기해년에는 운의 흐름 자체에서 괜찮아요. 올해까지는 조금 진행시키고 내년 경자년부터는 축소를 해야겠죠. 이 사주는 축소. 그래서
왜이 사주가 성공을 거두었는가? 왜이 사주가 돈벌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중요한 경금이 가장 필요한 갑목 자체가 들어오면서 화를 상생시키고 화를 도와주고 인수는 여기서 외톨이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신자진 수구까지 형성이 돼서 뭔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목 자체가 없고 을목 하나가 있었는데 을목은 갑목 없이는 앙코 없는 찐빵이기 때문에 그 역량 발휘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냐? 이 사주는 경이 을을 갖고 들어오고 이 진숙이 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벌 수밖에 없는 사주다. 굉장히 큰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뭐에서? 토에서. 토에서 나오는 거지, 토. 그래서 이 사주가 성공했던 것이죠. 을목이 갑목을 만나니까 얼마나 지원군이냐, 좋은 세력이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단지 이제 을묘대운에서는 경이 을을 갖고 자기가 허시를 끌어다 쓰고 있었는데 을이 돌아가 이때는 파규가 되겠죠. 이때는 조금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이때는 좀 주의하면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정말 이런 때는 좀 주의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때 벌었다 해서 또 이때 기고만장해서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릇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주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런 운이 들어오니까 정말 대발하는구나. 이 극한 어려움을 겪고 이 운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크게 성공도 하는구나. 이런 때는 크게 성공하는구나.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